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휴원스요. 휴원스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33,650원. 33,650원. 비중은요? 30%요. 30%요? 네, 어떻게 이거 빼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갖고 와도 되나 해서. 방금 상담한 것과 좀 대비가 되네요. 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기업도 지금 이제 휴원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건강식품. 건강식품 만들고, 그리고 저만제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요 기업이 휴원수라고 하는 기업이요. 봄철쯤 되면 막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 왜 봄철쯤 돼가지고 급등이 있냐 하면은, 요즘 오늘 공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공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오늘. 찌뿌둥하죠. 좀 찌뿌둥하고 뿌옇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네. 요즘에 날이 좀 촉촉합니까? 건조합니까? 건조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눈에 눈물이 좀 어떨까요? 좀 건조하겠죠. 마르고 건조해지고 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네. 계속 저만제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봄철쯤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죠, 그죠? 네. 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품절주 중에 속하는 건데요. 품절주인데다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저점에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테마까지 나름 그렇게 막 엄청 센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엮일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은 그냥 사놓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뺄까요? 빼야 될까? 어째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투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움직이든 말든 나는 이거 수익 볼 때까지 그냥 뭐 밖에 나가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알고 오늘 미세먼지 많고 막 그냥 밖에 나가지고 집에서 막걸리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식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 종목을 사놓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시청자님이 시청자님 마음을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주식도 수익 나고 얼마나 둘 다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하시고 이건 그냥 들고 하시면 되고요. 비중이 지금 30%로 요 33,900원을 샀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밑에서 지금 2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3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9,000원 내려갔다가 30,000원까지 올라갔다 하는데 33,000원 최근 단기 고점에 사서 들고 있으니까 나는 본전 왔다가 물렸다가 본전 왔다가 물렸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30,000원 산 사람들은 수익 났다가 본전 왔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수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비중을 한 15% 정도 줄이셔가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3만 원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밀린다면 내가 매수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팔고 내려가게 되면은 또 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는 홀딩해가지고 4만 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가면 됩니다. 이거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